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보시게 되면 전자제품 수가 정말 다양해지고 이 제품들을 충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충전기를 보게 되면 양이 정말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싫어하시는 분들, 막 줄 많고 막 이런 것들, 이런 분들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인원 멀티 충전기 제품들을 분명히 알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제품들도 정말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고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요즘 최신 아이폰 제품이죠. 맥세이프를 지원을 하는 올인원 충전 멀티 거치대, 그 제품의 리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리뷰를 진행할 제품은 오주주 맥세이프 올인원 충전 멀티 거치대 제품입니다. 간단하게 제품 소개를 먼저 해드리게 되면 스마트폰 그리고 애플워치, 에어팟을 동시에 충전할 수가 있는 그런 올인원 멀티 충전 제품입니다. 거기에다가 C타입 USB 모두 호환합니다. 맥세이프를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맥세이프가 안 되는 스마트폰 당연히 있을 거예요. 이게 아이폰 12부터인가 그때부터 나온 게 이제 맥세이프 충전 가능한 그런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그런 스마트폰도 맥세이프로 충전이 가능하도록 그 제품 안에 맥세이프 링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맥세이프 링을 부착해서 사용하시면 맥세이프 충전과 똑같이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여러 케이블로 막 되게 정신이 없는데 이 오주주 멀티 거치대 제품 같은 경우는 뒤에 충전선만 딱 연결을 하게 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럼에도 충전 케이블이 부족하다 그러면 멀티 거치대 뒤쪽에 USB A타입 포트까지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맥세이프의 자석 방식의 이제 거치를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로뿐만이 아니라 가로 거치도 가능하고요. 이 제품 자체에 LED 무드 등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도 어디에서 충전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전이 어디서 되고 있는지 막 그렇게 찾아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제품을 설명을 하는 것보다 실제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그거를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 방법은 충전 케이블을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아니면 무선 충전이 가능한 그런 제품들을 그냥 올려주면 끝!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디자인 자체도 심플하고 이쁘다 보니까 어디에나 올려놓고 사용을 해도 네, 매우 깔끔합니다. 이 충전 속도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최대 15W 충전, 그리고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3W로 충전이 되고요. 에어팟은 2W로 충전이 됩니다. 이 소리는 동시에 여러 제품을 충전을 하더라도 딱 그 제품에 필요한 전력량만큼 그렇게 충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게는 약 300g으로 너무 가볍지도 그렇다고 너무 무겁지도 않은 충전기로서는 딱 괜찮은 그런 적정한 무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집에 다양한 전자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적극 추천을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막 충전기를 여러 개 구입을 해가지고 막 멀티탭에다가 막 덕지덕지 이렇게 연결을 해놓는 것보다 오히려 이 제품 하나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안정적이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품 자체가 충전 목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용 방법도 이렇게 간단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영상 자체도 좀 짧았는데 어찌되었든 이런 제품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이 제품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주주 맥세이프 올인원 충전 멀티 거치대 제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